네, 굿모닝뷰 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전선이 지난주 방한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을 만나서 사우디 투자와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한전선이 추진하는 사우디 초고압 케이블의 생산 법인을 설립하는 데 이어서 현재에서의 중장기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6월에 이 대한전선은 사우디에서 이 설계와 조달을 담당하고 있는 알 오자이미 그룹과 이 합작 법인 설립 계약을 맺었고요. 또 초고압 케이블 공장을 설립하기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또한 이 호반 건설의 전문 영역인 이 건설과 토목 분야에 대해서도 현재 이 협력을 검토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한전선의 나형균 사장은 이번 현지 공장은 대한전선이 이 해외에 짓는 첫 번째 초고압 케이블 공장인 만큼 이 회사의 경쟁력과 사업 확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우디 투자와 사업을 더 늘려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한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G U+가 내년 1월부터 이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현대자동차,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 차량에 무선통신 회선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LG U+ 관계자는 이 계약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2023년 생산분부터 이 단연간 현대자동차에 이 독점 공급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커넥티드카는 무선으로 이 차량을 원격적으로 관리하고요. 또 운행 정보를 사고 예방 등에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LG U+는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 전용 통신 인프라를 구축했고요. 또 전담 운영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커넥티드카와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통신 기업들이 미래의 모빌리티 분야를 협력하면서 확장하는 움직임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관련해서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CJ제일제당이 하이테크 기반한 푸드와 뉴트리션 사업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이 고부가가치 미래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인 건데요. 2025년까지 원료 경쟁력을 강화하고요. 또 R&D 고도화와 또 전략적인 투자에 주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 약 1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사업 부문의 매출을요. 2025년에는 2조 원 이상으로 키우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육성하고 있는 배양 단핵은 아직까지는 글로벌 기술 수준이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약 18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고부가 배지 원료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J제일자당의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핵심 역량을 조기에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사업 부분을 투자해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CJ제일자당 관련한 내용도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순익 모두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1%가량이 올랐고요. 영업이익이 229%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240% 가깝게 증가를 했는데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주력 제품인 이 램시마의 이 유럽의 매출이 늘면서 이렇게 실적 개선 까지 이끌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램시마의 매출이 3분기까지 1,500억 원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연간 매출과 대비해서 170% 가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유방암과 위암 치료용의 이 실적도 성장에 기여를 했는데요. 이로써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분기 실적에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흐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